나쁘지 않다. 아,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아. 와, 된다, 진짜. 오, 이거 펜 아니에요? 카람인가? 잠깐만. 이 친구는 유니방 부스에서는 안 보이더니 스테일라이브 부스에서 발견되네요. 와, 샀네? 아, 근데 포토카드가 품절돼 있더라고. 목표를 정할게. 우리는 지금부터 김재원 찾아가지고 김재원 찾기 그걸 하겠어. 오케이? 김재원 2층에 사인을 하고 있다던데? 아, 위층 어떻게 가? 2층 빨리 빨리. 여기 계단? 계단? 어디로 가야 돼? 그 바깥으로 나가. 바깥으로 나가서? 아, 오케이, 오케이. 2번 넵. 아, 고맙습니다. 외방으로 나왔구나. 야, 잠깐. 김재원 위치 이제 살 수 있다. 어? 어, 씨발! 현지 오타쿠의 AGF 소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아가 있습니다. 나이아.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란 뜻이죠. 자, 그리고 여기는 대원입니다. 대원. 재원 말고 대원. 껄껄껄. 아, 이거 해줬다. 헐! 아, 오늘 진짜 AGF에 작년에 비해서 거의 5배 정도의 줄이 서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정말 오기 힘들었을 텐데. 자, 첫 번째. 자, 이제 부시로드라고 하자면은 뱅드림. 아, 김지원이다. 이제 뱅드림 한섭이 섭정을 한다고 하는데. 메이크 패스. 와, 김지원이다. 와, 진짜 대박이다. 김지원이에요, 진짜예요? 아,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최애 아이도 있고 리제로도 있네요. 리제로. 그리고 수많은 이 업체들이 왔는데요. 호요버스가 이제 스폰을 하면서, 호요버스 쪽은 저기 엄청 큰데 저기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람들 많아가지고 포기해야 돼. 어, 이거 내 방송 아니지? 잠시만요. 와나나 늦게 오면은 터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 있으면은 빨리 안 오면 터지는 거예요. 와나나. 아, 예, 예. 와나나보다 잘생겼죠? 꽃 개딱 커가지고 뭐 또 꼴보기도 싫죠 약간. 성형 왜 한지도 모르겠고. 그쵸 그쵸. 코는 커요. 코는 크죠? 네. 아,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어, 나 지금 이 친구 방송 키고 이걸로 찾아왔어. 아, 썸을 잡아가지고 방송 빨리 내 방송 키라고. 좀 이따 그거 찍어야 되지 않아? 물품 보관소? 그게 뭐야? 나나요? 저것도 맞대. 물품 보관소 몰라? 모르고 왔어요. 물품 보관소도 모르는데 AGP로 온다? 그게 뭐야? 아, 그게 그거야? 근데 끝났어? 아니, 좀 이따 4시인가? 5시인가? 와, 씨! 그걸 나. 어, 4시인데? 가볼까? 가자! 아니, 가기 전에 사진 오면. 어, 그럼. 사진 찍고 있어. 내가 찍어줄게. 어디가? 아, 여기 이거 보여주려고, 이거. 자, 이 친구 이름은 제 여자친구고요. 민나, 아리가또, 오네가이시마. 아, 다행히도 여기까지 왔고요. 어, 뭐야,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어디, 뛰어와봐라. 아, 기다려줄게. 후다닥 뛰어와. 아, 어디 갔어? 저런 방법이 있구나. 무슨 먹어서 어디야? 내가 찾아야 돼, 이거. 어, 나 이거 알아, 목코코. 아, 저건 이제 푸른. 와, 씨발, 놀래라! 진짜야? 어, 맞다, 잠시만. 아, 센박 관계자님. 아, 이거 와나나님 방송 보고 있는데, 이거 유튜브 딱이라고요? 아, 와나나님 건데, 제가 같이 수사하기 좀 그렇죠. 아무리 제가 좀 늦게 올린다고 해도, 와나나님이 허락해줄까요? 아, 됐네요, 됐네. 아,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쓸수밖에. 아, 이 센터 관계자님 부탁해가지고. 아, 제가 그래도 영상 좀 더 늦게 올려드릴게요. 아, 자, 저 할 일 끝났네요. 안녕히 계세요. 알았어, 이쪽아. 여기 AGF에서는. 네. 죄송합니다. 지나갈게요. 라고 하면 안 돼. 그러면요? 민나! 저것도 맞대! 어, 보여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고 봐야 돼. 민나! 민나, 미안. 아, 그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지나간 사람한테, 어, 민나, 승인하세요. 이거 할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내가 찍어줄게. 아유, 세상에. 하즈카시, 하즈카시, 하즈카시. 저분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 승인하세요. 자, 물품만.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앙상블 스타지지. 죄송합니다. 앙상블 해볼래요? 큰일 나요. 이거 편집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나 이거 쓰면 안 돼? 아니, 이거 나 좋대. 나 좋대, 진짜. 좋대, 맞대요. 예. 저기, 저희가 혹시 들어줄 수 있나요? 아, 네. 아니, 칼을 찍어야지.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찍어야지. 칼을 두고 있는 다리 찍어야지. 잘 찍고 있는 거야? 어, 저 잘 찍고 있어. 다리 길어. 재훈님, 저희까지 여기 자리인 것 같은데요? 아, 우리는 어차피 안, 들어갈 생각이 아니에요. 아, 네. 여기는 허락된 자들만 선택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자격이 뭐죠? 아세요? 이 질문이 나왔을 때 벙 찍거나 모르면 들어갈 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는 그저 관람만 가능할 뿐 여기 들어가는 건 몸부시는 분들 많아요, 이제. 아, 영역이 부족한 분들은 나가고 있고. 나도 여기는 들어갈 수 없어. 왜? 너라면 충분한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진짜가 아니야. 난 사실 서브컬처 좀 좋아하는 일반인급에 속하고 여기부터는 나도 껴들고 싶지만 껴들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오타쿠 같다 그런 느낌보다는 사실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형에 취해서 저기 들어가서 같이 추면은 못 오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나의 문화에 끼겠다고 재밌어, 어머시로이 하는 거죠, 이제. 좋아요. 그러면은 저는 분위기 봐서 한번 이 문화에 한번 끼어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개쩐다. 극인사 있잖아, 진짜 막 풀파티 가고 이런 거 있잖아. 거기서도 이런 DJ 파티가 있잖아. 그런 감성이지 않을까 싶어. 다 같이 막 와, 그 느낌인가 봐.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프로토스 칼라로 이어지는 것 마냥 공감이 되는 거야, 마음이. 나는 그게 아쉬워. 저 춤이나 이런 거를 조금 배워가야 될 것 같은데, 맞춰서 내가 같이 놀 수 있었으면은,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화로 가면은 약간 혐오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오늘 느낀 건 확실히 무언가를 순수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뭉클한 게 있어. 다음 에지프트 오겠다고 내가 공지라도 한번 할게. 거기서 한번 보자.